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시즌에 아쉬움을 딛고 올 시즌 또한번 정상 도전을 목표로 해외 전지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. 사회 야구장 시대를 앞두고 오키나와에서 펼쳐지고 있는 프로야구 삼성의 우승을 향한 도전, 오키나와 현지에서 서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. 매년 반복되지만 올 시즌 특히 새로움이 많이 엿보이는 삼성의 오키나와 캠프. 한국 시리즈를 놓친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 야구장에서 펼치는 첫 시즌인 올해 우승에 대한 열망은 더욱 뜨겁습니다. 선수들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아쉽게 패한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.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삼성 라이온즈의 위용을 한번 느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고. 처음으로 이제 야구장을 또 새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. 만들어서 경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선수들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야구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우승이라는 게 좀 많이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. 전력 공백 우려도 있지만 주전을 차지하려는 새로운 선수들의 경쟁이 캠프의 진지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세간이 큰 공백이 있어서 동찬이 형도 뭐 아직 좋지 않고 해서 저한테 어느 누구 내야수들한테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느 해 때보다 무조건 이 기회를 잡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힘든 거 전혀 없고요. 제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면들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점은 전혀 없습니다. 변화라는 화두에 집중한 삼성의 이번 전지훈련. 유중일 감독도 변화 속 우승을 다짐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이겨내야 되죠.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몇 게임 몇 게임 하여튼 팬 여러분께 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력 공백이란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삼성의 우승을 향한 열정은 그 어느 해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.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.